방송을 좀안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마침 누가 댓글에 제가 그 생수 이야기를 하면서 생수라는 거는 그 물에 산소가 녹아 있는 상태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물을 끓이게 되면은 그게 전부 다 뽀글뽀글하면서 공기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지는 그 이제 죽은 물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누가 댓글에다가 그 물이 다시 식으면서 산소가 다시 들어간다고 그 이야기를 써놨기에 그 제가 댓글을 달면서 마침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생각해도 식으면서 산소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에 산소가 어떻게 공급이 되냐면요. 물론 바닷물 표면은 공기와 맞닿아 있으니까 거기 녹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하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산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파도가 일렁이잖아요. 이렇게 파도가 일렁이면서 계속 파도가 일렁이면서 이게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공기 거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공기가 바닷물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산소가. 그러니까 그 바닷물 속으로 산소가 녹아 들어갈 뿐만 아니라 크게 1년에 몇 번씩이나 이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보면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속에 있는 바닷물과 겉에 있는 바닷물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렇게 태풍이 한 번씩 벌어지면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닷속에 그러한 태풍이 일지 않으면요 바닷속의 생명체들이 다 죽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풍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물과 관련돼서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민물에도 보면 양식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양식장들에서 그 양식장 운영비의 대부분이 뭐가 차지하냐면요, 전기료가 차지해요. 그 양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에 산소를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산소를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양식장 가운데가 수차가 몇 개씩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돌리면 물이 이제 이렇게 평평한 상태에 있다가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툭 떨어지면서 어째요? 거기에 엄청난 그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품이 바로 공기가 포함된 거예요. 그게 이제 같이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전 상태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째 몇 시간만 정전 상태가 일어나도 되게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물 안에 녹아 있는 산소 용존 산소량이라거든요. 그게 없어지게 되면은 그게 용존 산소량이 없어지게 되면 물이 썩어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그 안에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이 그러니까 썩으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아가미로 숨을 쉬잖아요. 그럼 아가미로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스쳐가면서 그 안에서 산소를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뽑아 들어 가지고 그걸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근데 산소가 물속에 녹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가 전부 다 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산소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라는 것도 그렇게 생겼어요. 사회라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성서에 저는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15장 정도 될 건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케 함이로다. 내가 화평이 평화잖아요. 평화를 주러 온게 아니에요. 평화를 주러 온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분쟁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러 온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러.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해야 돼. 셋이 둘과 둘과 셋이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을 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붐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리 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여기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보고 어떻게 천지의 기상이 어떻게 분별할 줄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연 현상을 보고 그러면서도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지금 현재 여기 기독교는 완전히 쓰레기 같이 돼버려 가지고 완전히 이건 사기꾼 집단처럼 돼 가지고. 기독교 목사들이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라, 믿으면 천국이요. 뭐 그런 쓰레기 같은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의 신약성서의 핵심 이야기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신약성서의 통틀어 가지고 하고 싶은 단 한마디 단어를 꺼버리면 바로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자신의 이성에 대한 믿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란 이야기가 아니야.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자기 이성을 믿으라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야 남풍이 부니까 야 이거 더울 것 같네. 그걸 예상을 하잖아요. 남풍이라는 거는 열대지방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지금 북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반구. 열대지방, 남쪽 지방에서 남풍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남풍이라는 건. 그러니까 당연히 덥겠지.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남풍이 불면은, 아, 더우리라, 심히 더우리라, 그걸 예상을 하잖아요. 응? 소나기가 오리라. 구름이 서해에서 일어나는 보고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그러잖아요. 구름이 일어나야지 소나기가 오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이성이란 말이야. 인간의 이성이 누구나 이렇게 깨어 있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누구나 판단을 하는데 왜 스스로 판단할지를 모르느냐 그 이야기야. 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러니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냐? 이 말. 그러니까 여기 신약성서 전체를 다 털어서 하실 말씀이 바로 이 말이라고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200개가 넘는 강의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뭐냐?
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은 왜 스스로 판단치 아니합니까? 왜 언론에서 이 인간이 말하고, TV에서 말하고, 유튜브에서 다른 인간이 이렇게 떠들면 그것만 믿고 있어요? 당신네들은 판단력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결론만 이야기해서요. 자기는 왜 우기겠다는 거야?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대 이야기를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능력으로 판단하세요. 스스로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유튜브라든지 저기 인기 많은 유튜버들 저의 하루에 한번 올리면은 만 번, 몇만 번에 이렇게 클릭이 있는 그런 인기 많은 유튜버들이 떠드는 말에 그냥 거기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하서 말아 그냥 그 말을 그대 거지 것들을 믿지 말고 의심하고 모든 내용들을 의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합해보고 스스로 판단해라고. 스스로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야기야. 이게 말이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판단해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해라. 왜? 모든 사람들이, 99.9% 사람들이 스스로 이성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 기존의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가르침, 기존의 도덕, 기존의 사상,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러 온거 아니에요. 너 기존의, 토라에서 가르치는 거 말고 말이야. 기존의 성서 기존에 그 구약에서 가르치고 토라에서 가르치고 뭐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거 말고 기존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말고 기존에 누가 가르치는 거 말고 정치가들이 말하는 거 말고 언론에서 말하는 게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한 채 당신네들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성에 의해서 그게 혁명이었어.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 그것이 바로 당시의 혁명이었다고. 예수님이 기존의 사상과 다른 어마어마한 혁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 칸이로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존의 도덕관,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모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판단한 것도 없어. 모든 기존의 어떤 것들이 가르쳐 준 대로 따라서만 하면 됐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 자연의 이치를 보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듯이 너희 판단이 옳지 않느냐? 그렇듯이 너희가 세상의 돌아감을 보고 그대로 판단을 해라. 예수님이 하려고 한 말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당신들 스스로 힘으로 판단해라. 왜? 당신들 스스로 힘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당신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판단을 해란 말이에요. 판단. 당신들은 모두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 그러한 능력이 있어. 예? 그 이성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성을.
인간을 이성과 동물적 감각의 두 가지의 조합으로 봤는데, 인간의 정신을 그 이성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 바로 그 이성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그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존재에게 있어. 근데 왜 그거를 다 버리느냐, 그거야. 그리고 다른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한테 의지하고 판단력을 그거에 맡기려고 하느냐, 그거야. 내가, 예를 들면, 응? 내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강의를 했어, 여러분. 그러면 내 말이 옳은지, 다른 사람 말이 옳은지를 스스로 비교해서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야. 내 말을 믿으란 말이 아니야. 내 말을 무조건 믿어라. 그 말이 아니야. 비교를 해보라고. 이 사람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 다른 사람들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각종 매체에서 떠드는 말하고 내가 하는 말을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고 누구 말이 과연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가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이 세상은 어떤 권위제가 있어가지고 판단해 주기를 원해, 사람들이.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잔소리 썰까지 말고, 지루하게 썰까지 말고, 간단 요약을 해가지고 결론만 내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지적이 그렇잖아, 나한테.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결론만 해갖고 간단 명료하게 딱 해갖고 결론만 내고 그러면 우리는 그 판단에 따라서 당신 판단에 따라서 그냥 점수 휩쓸려 가면 돼. 어떤 놈이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느냐, 어떤 놈이 뭐를 더 많이 보고, 어떤 놈이 추천을 더 많이 누르느냐에 따라서 거기 쏠려 가면 돼. 사람들 주장이 그거 아니야 지금.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한 내용들과 나의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공부하고 판단해 보라는 이야기야.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해라. 그게 나의 메시지야.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들만 하고 있어. 아, 다른 사람들 유튜브 봐라. 수많은, 그게 뭐야, 힘들이 막,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냉정한 힘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라는 게야. 당신은 판단이 옳은 거야. 당신은 몸을 의사한테 맡기지 마란 말이야, 내 말은. 내가 소금 강하는 것도 내가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내 의견을 따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 말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 예수님은. 내 말을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예수님이 하려고 한 말은 생각해 봐란 말이야, 니네가. 자, 여기. 니네가, 외식하는 자여.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맨날 뭘 아는 척 하는 새끼들 말하는 거야. 외식이란 말은. 그러지 마란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듣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 내린 거를 그렇게 주워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판단하지 마란 말이야.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야. 예수님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남이야. 남이잖아. 남이 한 이야기를 듣지 마란 말이야. 부처니 개치랄 같은 새끼들 이야기 듣지 마란 말이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란 말이야. 자기 스스로 힘으로 판단해란 말이야. 예수가 어쨌다고? 그거 듣지 마란 말이야.
예수는 뭐가 옳고 그런지는 니네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라 그랬어, 예수님이. 목사 새끼들, 개새끼들이 설교하는 거 듣지 마란 말이야. 그거는 네 생각이잖아. 목사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봤자 그거는 네 생각이란 말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스스로 듣고 스스로 책을 읽어보란 말이야. 스스로 책을 읽고 다른 사람 강의도 여러 강의를 들어봐.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판단해란 말이야. 혼자 판단해.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것이라고 말이야. 왜? 그 당시에 모든,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야. 그 모든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란 말이야. 외식하는 자. 다른 사람한테서 들어. 그래서 그걸로 판단해.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준 걸로 판단한단 말이야.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 이 외식하는 새끼들이 전부 다 판단하지 마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준 걸로 듣지 마란 말이야. 내가 절대, 야, 내 이야기가 절대 옳아.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하는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판단해라는 이야기야. 사회에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크게 말해서 사회에는 두 가지 힘이 기존의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 기존의 질서를 분란 없이 유지시키려고 하는 힘. 그게 뭐야? 기존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게 분란이 없이. 그게 평화야. 그게 화평이야. 그러한 힘이 하나가 있어. 그 힘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교육이야, 교육. 그 사회를 큰 분란 없이 평화스럽게, 화평스럽게 지탱하는 힘이 교육이라고. 그 가장 큰 힘을 교육이라고 해. 그거를 뒷받침하는 힘이 또 있어. 그걸 갖다 정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치와 교육은 근본적으로 사회를 평화, 여기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힘이야. 정치와 교육. 그런데 여기에 사회를 화평하게 만들지 않고 사회를 끊임없이 분란시키려고 하는 힘이 있어. 그 세력이 뭐냐면 예술이야, 예술. 근데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서는 저도 몰라. 알려고도 하지 노력도 안 해. 아무리 내가 예술이 뭔지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도 관심이 없어. 쓰레기 새끼들밖에 없잖아, 인간이. 인간이 전부 다 쓰레기 새끼들이야, 지금. 예술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데 아무리 가르쳐주려고 해도 초예수가 보지를 안 해, 도대체. 예술에 대해서. 예술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술이야, 이게. 이게 바로 예술이란 거야. 사회를 뒤흔들려는 힘, 사회를 분란시키려고 하는 힘, 그게 바로 예술이야. 그게 뭐냐? 생명줄인 거야. 그게 생명줄. 아까 양식장에 물을 끊임없이 회전을 시켜가지고 예? 휘차서 버린단 말이야. 양식장에 물을 휘차서 물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게 산소를 그 휘젓는 힘을 예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도 무식한 새끼들이 정치를 하고 저도 무식한 새끼들이 세상을 다 잡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짜증나고 미치겠어. 그래서 이 방송을 하기 싫은 거야. 그런 새끼들하고 내가 경쟁을 해야 돼. 그 교육이란 게 뭐냐면 교육은 목표가 뭔지를 몰라. 홍익인간 아니야. 교육은 목표를 사회화라고 그래. 사회화. 사회화라는 거는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사회를 기존의 사회를 큰 분란 없이 어떻게 유지시킬까 하는 걸 사회화라고 그래. 그래서 뭐예요? 교육은 목표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사회에, 기존 사회의 틀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그걸 교육이라고 그래. 기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 만드는 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그걸 사회화라 그래. 그게 교육이야. 그게. 정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정치라는 것도 사회를 기존의 질서 속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정치야. 급진주도 마찬가지야. 정치라는 거 크게 나누면은 진보하고 뭐 보수가 있겠지만은 아무리 급진 세력이라 해도 결국에는 사회를 유지하려는 하는 힘이란 말이야. 근데 사회를 근본적으로 깨부셔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그 사회를 깨부숴버리려고 하는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힘이 예술이라고, 예술. 그래서 예술에서는 그 힘을 갖다가 아방가르드라고 그래, 아방가르드. 기존의 질서를 깨부수려고 하는 그 힘을 갖다가 아방가르드라고 그런다고, 예술에서는. 그런데 그 강력한 지도자들은, 여기 여기 정치꾼들은 말이야, 그것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예술을. 그래서 박근혜 정부니 뭐 모든 정부들이 예술을 억압하는 게야 사실은. 그래서 현재 정부라는 거는 예술을 억압하는, 여기 특히 문재인 정부 이거는 쓰레기 정부들이야. 네? 여기 뭐야 박근혜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보다 더해 이 새끼들은. 박근혜가 그때 문화부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 그래갖고 예술가 집단을 뭐 해가지고 블랙리스트인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거 만들면서 돈을 지원을 하거든. 문예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돈을 지원하는데, 지금 뭐야 그 지금 무슨 장관인가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는, 아니 문화부 장관한테, 그때 그 박근혜 정부 문화부 장관한테, 야 지금 예술가 거기 그 문예진흥기금 그렇지 않아도 다 떨어져가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거 없애버리면 어떠겠느냐? 아, 그딴 질문을 하고 있었어. 거기 뭐야 박영선인가 그 쓰레기 같은 년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내 몰라서 너무 모르는 거야. 이렇게 무식한, 정말 무식한 짝이 없는 새끼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회가 썩어버리는 거지. 어떻게 세상이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예술 정책, 지금 현재 예술 정책이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예술과 기치가 뭔지 구별을 못 하고 있어. 예술 정책이라는 게 숫자에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줄 알아, 지금? 아니, 대중예술에다 쓰고 있어. 그 돈을. 대중예술은 기치야. 그건 예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그건 예술이 아니야, 대중예술은. 근데 거기다 쓰고 있어, 돈을. 그래서 사회가 예술이라는 거를 억압한 사회, 대표적으로 나치즘 같은 거잖아. 히틀러는 어땠어? 어떤 그 추상미술이라는 걸, 그거를 퇴폐예술이라고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난리 쳤잖아. 그러니까 예술을 억압하는 어떤 사회는 그대로 그냥 몰락해 버리는 거야, 예술을. 사회주의는 어때?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사상과 반대되는 모든 예술을 전부 다 그 쓰레기 예술이라고 전부 다 억압을 해버려요. 사회주의 사상만 퍼뜨리는 그런 예술만 넣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거야. 민중미술이 뭔데 그게 사회주의 예술이야. 그것만 예술이라고 나머지는 억압하고 있잖아, 전부 다. 그럼 어떻겠어? 사회가 숨구멍이 다 막혀버린단 말이야. 산소 공급이 끊어져 버려, 사회가. 양식장에 모든 물고기들이 다 떼두근을 장하는 거야.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까 분란이라는 거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기존의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걸 알게 돼.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힘으로 판단하는 힘을 뺏으려고 하는 게 누구냐? 기존의 권력자들이단 말이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내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려고 하는 거야. 오늘 그만합시다.